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4시 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그 나무 위키를 내가 리딩을 했는데, 나무 위키에는 없는 그런 또 얘기들이 위키백과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재필을 7회인가 8회인가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뭐,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재필이가 한 10회 정도까지 나가리라고 봅니다. 이 나무 위키에 없는 얘기들이 위키백과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위키백과를 또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재필 1864년 1월 7일에 태어나가지고 1951년 1월 5일에 사망했다. 서재필은 조선의 문신, 대한제국의 정치인, 언론인이자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 의사이다. 또한 미국에서 병리학자, 의사, 시인, 소설가로 활동하였다. 1977년 11월 30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 대한민국 국장에 추서되었다. 여기 보면 이제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란 건뭐 누구든지 인정을 하겠는데, 의사도 뭐 누구든지 인정하겠는데, 여기 보면은 뭐 시도 쓴 모양이죠. 시인 소설가, 소설도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인 소설가로도 활동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갑신정변도 일으켰고 최초의 서양 의사이기도 했고 시도 쓰고 소설도 썼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동북군에서 태어난 논산에서 자랐다. 자는 윤경, 호는 송재, 쌍경이다. 본관은 대구이며 이름 대신 일명 피제손과 필명은 오시아를 사용하였다. 김성근, 박규수, 유대치, 오경석의 문인이며 1879년 초시에 합격한 이후 1882년 고종 20년 증광시에 급제, 교서관 부정자로 관직에 올랐다. 그뒤 승무원 부정자, 훈련원 부 봉사를 거쳐 1883년 일본으로 유학, 게이오 의습과 토야마 육군 하사관학교의 단기 군사훈련을 받고 1884년 귀국했다. 귀국 직후 병조 조련국 사관장이 되었다. 김옥균, 홍영식, 윤치호, 박영효 등과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 천하로 끝났다. 이후 일본을 경유, 미국으로 망명했다. 1890년 6월 10일 한국인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1895년 김홍집 내각에서 중추원 고문으로 초빙되어 귀국하였다. 1896년 4월 7일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였고 그해 7월 독립협회를 설립했다. 이후 독립협회를 통해 토론회와 강연회, 상소활동, 집회 및 시위 등을 주도했고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소개하고 신문물 견학을 위한 외국 유학의 중요성을 연설했다. 개화 사상을 견제하던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추방된 뒤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했다. 1919년 3월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문구점과 가구점이 파산할 만큼 생계 곤란을 겪던 그는 독립운동과 동시에 의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중에는 징병 검사관으로 봉사하였다. 광복 직후 미군정 사령부 장관 존 하지 등의 요청으로 귀국하여 미군정과 남조선 과도정부의 최고 고문 역을 하였다. 한때 그를 대통령 후보자로 추대하려는 운동이 있었으나 사양하고 1948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1951년 후두암과 방공암, 과로의 합병증으로 미국에서 병사하였다. 1864년에 태어났고 1951년에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86세에 후두암과 방광암으로 이제 사망했다 겁니다. 이때가 1951년이죠. 소재 송재필은 1864년 1월 7일, 음력으로는 1863년
음력 11월 28일 외곽에 있는 전라도 동복군 현재의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528번지 가내마을에서 대구 서시 진사 서광효와 이기대의 오녀 송주 이씨 오남 이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여기에 지금 그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여기 가내마을 여기가 이제 그 송주 이씨들의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생모 송주희 씨는 초당 후원의 뽕나무를 큰 용이 감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외가인 송주희 씨는 외고조부 대에 동복군 문덕에 정착한 뒤 외증조부 이유원은 이조 참판에 추증되고 이종조부 이기두는 동지 중추 부사를 지냈으며 동북 문덕의 대지주로 성장한 가문이었다. 그 뒤 아버지 서광효의 고향인 충청남도 은진군 구자국면 화성리 현재는 논산시 구자국면 화성리로 온 가족이 옮겨가 그곳에서 잠시 유학기를 보낸 적이 있다. 이어 근처 구자국면 금곡리 현재는 논산시 연무읍 금곡 일리에 있던 집으로 이주하여 유아 시절을 비롯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 서광효의 집이자 본적지는 충청남도 은진군 구자국면 금곡리 256번지 현재는 그 연무읍 금곡리 256번지였다. 서재필은 조선 영조의 국구인 달성부원군 서종재의 8대손으로 6대조 서덕수는 경종 때 세진 연인군을 추대하려다가 처형당하기도 했다. 가세는 몰라겠고 할아버지 서상계는 유복자로 가난한 삶을 보내 아들 광교, 광원, 광업, 형제를 뒀다. 둘째 아들인 아버지 서광효는 처가집에서 10년간 생활하다가 집을 마련하여 다시 고향 근처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서재필의 아버지 서재필의 할아버지 육대조 할아버지는 서재필의 육대조 할아버지 서덕수는 그러니까 영조 임금을 추대하려다가 이제 처형당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태어날 무렵 누나 한 명과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이 모습이 나오는데 청년 시절의 의학박사 서재필 이렇게 나오네요. 그가 태어날 무렵 누나 한 명과 친형 서재춘 서모에게서 태어난 이복형 서재형이 있었고 어머니 성주희 씨에게서 남동생 서재창 서재우 그리고 여동생 서기석 등이 태어났다. 여동생 서기석 등이 태어났다. 아버지 서광효는 그에게 쌍경이라는 이름을 주었다가 뒤에 재필로 이름을 바꾸었고 여기 서기석이라는 건 그 여동생이 서기석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타난 이 서기석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이거는 그 서재필이 여동생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아버지 서광효는 그에게 쌍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가 뒤에 재필로 이름을 바꾸고 자를 윤경이라 지어주었다. 서재필은 후에 쌍경을 자신의 첫 아우로 사용하였다. 본래 서재필의 집안은 당색으로는 노론 비주류였지만 당파 싸움을 극도로 혐오하던 서재필은 후일 1947년 당시 경성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학교 교장인 김도태 등과 면담할 때 나는 노론이 뭐고 소론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한 명의 친누나는 그가 태어날 무렵 담양군에서 사는 영일정 씨 정혜은에게 시집가서 전남 담양군 지실마을로 시집갔다. 그의 가게는 육대조 서유승이 통동낭을 지낸 이후
변변한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아버지 서광효는 진사시에 합격했을 뿐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생부 서광효는 늦게 처가가 있는 보성군수로 부임하였다. 그러니까 그 성주희 씨가 있는 그 보성에 그 보성군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성군수로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서재필을 이제 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재필의 고향이 전남 보성군이 된 겁니다. 양자출향. 하지만 서재필은 생부모와 그리 오래 지내지 못했다. 서광효의 육촌 형제 중 서광하가 아들이 하나 없자 서광효는 7살의 서재필을 육촌 서광하의 양자로 보낸 것이다. 서재필은 어린 나이에 칠촌 아저씨인 서광하의 양자가 되어 근처 충청남도 은진군 진잠으로 갔다가 관직에 오른 양부 서광하를 따라 한성부로 올라갔다. 양 어머니는 안동 김씨 세도가의 하나였던 김은순이 딸이자 대한제국 시기 대신을 지낸 김성근의 누나였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자로 간 겁니다. 양자. 그 아버지의 육촌 형제 중 육촌 형제 중에 서광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서광하라는 사람의 그 양자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유년기 서재필은 어려서부터 키가 남보다 크고 기운이 세어 동네 아이들을 잘 때리기도 하였으나 남달리 패기와 기상이 흘러넘쳤다. 어느 여름날 외가인 보성군 문덕면에 내려갔다가 어느 원님이 부임하러 행차하던 중 어느 정자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게 되었다. 동리 어른들도 감히 원님 근처에 가지 못했는데 소년이던 서재필은 두려움 없이 다가가더니 호기심에 찬 눈으로 수령을 바라보았다. 수령은 비굴한 기색이 없고 당당해 보이는 소년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아가 너 노래 한번 불러보렴 하니 서재필은 바로 받아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는 사유를 원이 묻자 원님이 갖고 계신 부채를 빌려주시면 그것으로 장단을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 하였다. 수령은 부채를 빌려달라는 소년이 엉뚱함에 내심 기특해 하면서 부채를 빌려주었더니 소년은 그 부채를 가락에 맞춰 흔들면서 민요를 한바탕 불렀다. 소년의 비범함을 알아본 수령은 그의 이름을 물었고 소년은 서재필입니다. 혹은 쌍경이라 합니다. 라며 당당하게 밝혔다. 제 아버지께서 진사에 급제한 해에 제가 태어나 경사가 두 가지 겹쳤다 하여 제 이름을 쌍경이라 하였습니다. 원은 그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예견하고는 임지로 떠났다. 한편 키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던 그는 동리 아이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한성부로 상경한 뒤에는 자신을 높이 평가하여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서재필은 어려서부터 잡다한 지식에 해박했으며 평소 자존심이 강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에 해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과 소년기. 양부 서광하 내외는 서재필을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872년 고종 10년 한성에서 2조 참판 벼슬을 하고 있던 동생 김성근의 집에 서재필을 보낸다. 그리하여 서재필은 김성근을 찾아가 수학하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는 양아버지의 권고로 김성근의 집에서 기거하며 그로부터 글과 학문을 배웠다. 김성근의 학숙에서 동몽선습, 사기, 사서 육경을 배웠는데 대부분 암송하였다고 한다. 그 중에는 뜻을 아는 것도 있었으나 일부는 암기를 해두었다. 또한 김성근이 집에 머물던 중 그의 집안에 출입하던 서광범과 김성근이 일족인 김옥균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그 김성근의 집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렇게 그 서광범, 뭐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을 그때 만나게 된 것이죠. 또한 서재필은 김옥균을 통해 3년 연상의 박영효와도 만나 그와도 사귀게 되었다. 김옥균은 그를 각별히 대했다 한다. 이게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이어 김옥균과 서광범을 통해
박규수, 이게 박규수죠. 박규수. 오경석, 유대치 이 등의 문화에 출입하면서 수학, 망원경, 지구본, 지도, 화학, 화약, 손목시계 등 새로운 문명을 접하게 되었다. 그의 생가와 양가는 당색으로는 노론 계열이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그는 노론 북학파 계열의 영향을 받고 개화파의 형성에 참여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때부터 이제 김옥균들, 김옥균 뭐 박규수 이런 사람들과 이제 그 어울리면서 뭐 망원경, 지구본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재필이가 그 이동인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동인이 그 개화성이라고 했잖아요. 이동인이 그 일본을 드나들면서 일본에서 그 세계 문물, 뭐 풍물 이런 걸 뭐 책자 뭐 이런 걸 많이 요지경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이 뭐 김옥균, 서재필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느 날은 그 이동인이 있는 곳에 놀러 가니까 이동인이가 이 성냥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성냥으로 불을 이렇게 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냥을 딱 긁으니까 불이 퍽 하고 붙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재필이가 아주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서재필이가 그 난생 처음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서재필 같은 그 조선의 고위 관리가, 높은 관리가 그거를 난생 처음 봤다고 하니까 그 당시 조선의 그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선에서 최고 관리에 오른 서재필이가 그걸 난생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동인이가 이 딱 성냥을 그니까 불이 팍 하고 부는 거를 난생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선의 엘리트가 그거를 난생 처음 볼 정도였으니까 그때 조선이 얼마나 한심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 1878년 봄 서재필은 초시에 합격하였으며 1879년 초 진사에 응시해서나 낙방. 그해 봄 고종 임금이 직접 주관하는 전강에서 1등하여 직부 전시의 명을 받아 바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전강에서 시관이 사서 삼경 중 아무데나 지적하자 이를 막힘없이 7번을 반복해서 줄줄 외웠다 한다. 그 시험을 주관하는 그 시관이 사서 삼경 중에서 아무데나 지적을 하자 서재필은 그 막힘없이 막 줄줄 외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 얼마나 그 어려서부터 머리가 영특하고 공부를 잘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과거에도 합격을 하고 또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그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해서 최초로 서양 의사까지 되는 겁니다. 1879년 4년 연상인 경주지 씨와 조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은 그 어렸을 때 조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살 위인 경주희 씨 여자와 이제 초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이 자식이 없었어요. 1881년 봄 다시 김명석의 딸 광산 김 씨와 재혼하였다. 광산 김 씨와 재혼했는데 광산 김 씨한테서 재혼했는데 이 광산 김 씨한테서 이제 일남 일녀를 이제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일남 일녀가 이제 갑신정변 때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광산 김 씨는 한성부의 명문 거적으로 사계 김장생과 허주 김반, 허주 김반, 신독재 김집, 광남 김이쿤의 후손이었다. 18세가 되던 1882년 3월 증광문과의 병과 등으로 급제하였다. 18세의 어린 나이에 급제함으로써 주의 총망을 한 몸에 받게 된다. 그러나 과거 급제 직후 서재필은 이렇다 할 보직에 제수되지 못하고 있다가 4월 6일 승무원 가조서로 임시 보직되었다가 김중식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4월 18일 다시 승무원 가조서로 임명되었다.
급제 직후 정식 보직을 받지 못하자 4월 19일 박영규의 상소로 군직에 임명되었다. 4월 21일에 병조의 병비에 의해 부사정이 되고 부사정 부사정이란 거는 그 유학을 가르치던 곳이었다고 나오네요.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에 있는 조선 선조 33년 조선 중기 문신인 부사 성녀신의 제자가 선생을 성녀신의 제자가 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정자로 유학을 가르치던 곳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부사정 되고 경련 가주서를 겸하였다. 4월 25일 병으로 승무원 가주서에 채차되어 송세현과 교체되었다. 그해 6월 서재필은 경서 인쇄 및 관인을 관리하는 교서관 부정자 교서관 조선 태조 1년에 만들어져 당시 책을 만들고 관리하며 제사를 관장하고 축가 전문을 보내는 것을 관장으로 관장하는 기관으로 설립 당시에는 교서감이었다. 책을 만들고 제사를 관리하던 그런 그 기관이었다 그겁니다. 교서관 부정자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서광범, 김옥균 등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는 김옥균 등이 만든 충의계에 가입했고 이는 그대로 개화당으로 발전하였다. 김옥균이 그 충의계라는 그런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서재필이가 가입했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개화당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개화 사상 접촉. 벼슬에 오르면서 서재필은 본격적으로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를 갖게 된다. 김옥균은 12살 연하의 서재필을 동생이라 불렀고 그러니까 김옥균이니까 서재필보다 12살이 윕니다. 서재필은 김옥균을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이후 박영효, 홍영식, 윤치호, 이상재, 박정령, 6일준 등을 만나게 된다. 당시 개화파는 한성부 서대문에 자리한 봉원사를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었다. 봉원사에는 개화파 승려인 이동인이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 출신인 이동인은 어려서 일본어를 배워 일본 지식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고 서양 문물에 관한 서적들을 일본에서 들여와 당시 개화파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가 그 이동인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동인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봉원사라는 게 어디 있냐면은 봉원사라는 절이 어디 있냐면은 그 신촌에 가면은 그 있습니다. 봉원사가 여러분들 그 강남의 봉은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강남에 있는 거는 봉은사라고 해가지고 은자를 쓰는 거 은해 은은 뭐 이런 거 은 왜 금은 할 때 그런 은자를 쓰는 거고 신촌에 있는 봉원사는 은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뭐 원한다 그럴 때 이제 한글로 보면 그러죠. 원한다고 할 때 그 원자를 쓰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 이동인이 있던 절은 강남의 봉원사가 아니고 신촌의 봉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인을 처음 만난 지 2개월 뒤 이동인은 책, 사진, 성냥 같은 것을 일본에서 돈 주고 사왔다. 역사책도 있고 지리, 물리, 화학 관련 서적도 있었다. 이것이 신기하다 여긴 그는 친구들과 일을 보려고 서너 달 동안 봉은사에 다니다가 동대문 밖 영도사 자리를 옮겨 남몰래 탐독하였다. 그러니까 서재필도 이렇게 이동인이가 일본을 왕래하면서 가져온 뭐 그 세계 지리, 그 다음에 세계 풍물,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신기해 했다는 거죠. 신기하게 바라보고, 그 이동인이한테 아주 이동인이가 한 말에 푹 빠져 살았다. 그래서 자주 이 봉원사를 다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봉원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봉원사는 강남에 있는 절이고, 그 신촌에 있는 거는 봉원사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네. 봉원사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태고종 사찰입니다. 태고종 이 봉원사가 태고종 사찰이에요.
근데 이 태고종은 뭐냐고 하면은 조계종이라고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조계종은 그 조계종 승려는 원칙적으로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데 이 태고종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처승이죠. 대처승. 그게 달라요. 근데 이 봉원사가 이 이동인이가 있던 이동인이가 주지로 있던 이 봉원사가 지금은 그 대처승 이 대처승들이 있다 이거죠. 결혼을 한 스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계종과 태고종이 다른 게 그겁니다. 조계종은 원래 독신으로 사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태고종은 그렇지 않아요. 태고종은 이 기독교 목사처럼 결혼을 해서 원래 가정생활을 하는 스님이죠. 태고종 스님들은 다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읽고 나니까 세계 대세를 대충 짐작할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국민의 권리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단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개화파로 첫 번째 나서게 된 근본이 된 것이야. 다시 말하면 이동인이란 중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고 우리는 그 책을 읽고 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니 세절이 개화파의 온상이라 할 것이야. 이렇게 서재필이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우리의 개화 사상은 이동인으로부터 전파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이동인이가 가지고 온 뭐 책자 이런 걸 읽어보니까 국민들한테 모든 이렇게 권한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를 이제 세워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동인이라는 중이 이 개화파의 온상이다. 개화파의 그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읽던 부분이 좀 또 넘어갔네요. 아까 읽던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아까 읽어보던 곳이. 잠깐만요. 아까 읽던 곳이 여기입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윤치호, 유길준, 이동인 등은 모두 한때 연암 박정원의 손자 박주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었다. 후일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봉원사의 비밀리에 모여 서양 문물에 대한 책을 읽고 시국을 논하면서 자연스럽게 개화당을 형성하여 결속을 다지게 된 것이다. 서재필은 이 중 가장 어린 나이였다. 이런 얘기죠. 관료생활 1883년 1월 14일 승종원 가수서가 되었다가 병으로 당일 이민영으로 갈리게 되었다. 1883년 2월 초 승무원에 보임되었다가 2월 27일 이조의 권해로 권지승무원 부정자에 보직되었다. 서재필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태연히 활동하였다. 그해 3월 육품으로 특별 승진하고 훈련은 부봉사가 되었다. 이때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가진 김옥균의 권유로 1883년 봄 서재필은 14명의 평민 출신 청년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몰락한 양반이었던 탓에 양반이라는 권위의식이 적었고 이는 평민 출신 인사들과도 폭넓게 교류하는 배경이 된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에 육품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 서재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김옥균의 권유로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14명의 평민 출신 청년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겁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물을 배운 것이죠.
1883년 5월에 일본에 당도한 서재필과 일행은 6개월간 게이오 의숙에 입학한다. 게이오 의숙에 입학한다. 저 올해 리딩을 하다 보면은 이 발음이 자꾸 그 입놀림이 자꾸 그 안 돼서 자꾸 그 틀립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대표는 서재필이었다. 서재필은 게이오 의숙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어학의 재능도 뛰어나 유학 몇 달 만에 일본어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일본어를 익히면서 일본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을 만나 기초 수준의 영어를 배웠다. 그림 뭐 머리가 좋은 서재필이가 뭐 얼마나 그 잘 빨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어도 뭐 아 잘 이렇게 배우는 즉시 이렇게 알아듣고 이랬던 거죠. 일본 유학과 신문물 수용. 1884년 1월에 게이오 의숙 1년 과정을 수료했다. 서재필은 게이오 의숙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한편으로는 선진국 일본의 제도와 문물을 눈여겨보기도 했다. 또한 다른 길에 빠지지 않고 일본의 군사시설과 경찰 제도를 유심히 살펴봤다. 서재필은 정규 교과 과정 이외에 조선인 동기생들로부터 무예를 배웠다. 택견의 명수 이규환에게서는 택견의 고난도 품새를, 유도와 씨름에 능한 임은명에게서는 조르기, 누르기 등 유술 전반에 대해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규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갑신정변에 여기 이규환이라는 사람 사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무신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1862년 11월 15일에 태어나가지고 1946년 12월 15일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방이 바로 되기 전에 해방을 1, 2년 이렇게 남겨두고 못 보고 죽은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심히 장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도 이 서재필이가 이 사람을 장사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갑신정변 때 행동대장을 했던 힘센 장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규환이가 바로 그 갑신정변 때 장사로 활동했던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그 우두머리는 힘이 센 장사들을 이제 통솔하는 건 서재필이지만 이 밑에 서재필 밑에 이렇게 이규환이가 있었죠. 이 장사로 힘센 장사들이 이제 나서 가지고 갑신정변에 그 수급한 무리들을 해치우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박영효, 전번 시간에 내가 박영효 얘기도 했잖아요. 철종의 사위라고. 철종 임금의 사위인데 철종 임금의 사위 박영효의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규환이가. 이 박영효와 계속 그 박영효와 계속 일생을 통해서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영효를 계속 같이 수행하면서 박영효가 그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고서는 일본으로 피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규환이도 박영효를 따라서 같이 일본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있으니까 이 조선에서 이 자객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박영효를 죽이려고. 그런데 한 번은 박영효를 죽이려고 자객이 조선에서 왔었는데 이 사람이 그게 자객이란 걸 알아보고 조선에서 그 박영효를 죽이려고 온 자객인 것을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 자객을 팔을 비틀어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객이 박영효를 죽이려고 일본까지 왔다가 도망쳐서 도로 조선으로 돌아간 거죠. 그만큼 이 이규환이가 완력이 셌다는 힘이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규환이라는 인물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박영효 비서실장인 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박영효 경호원 겸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그거죠. 그 박영효를 상당히 경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규환한테서 이제 서재필이가 이규환한테서
태견을 배웠다는 거죠. 1884년 1월부터 7개월간은 토야마 육군 하사관학교에서 총검술 제식훈련, 폭탄 투척 등의 신식군사훈련을 받았다. 훈련 중에도 그는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솔선수범하였고 지지신보 1884년 2월 28일자 기사에는 이를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서씨는 조선의 귀족임에도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여타 생도와 일과를 끝내고 귀숙한 후에도 서재필은 흐트러짐이 없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다른 생도들을 책려하며 병서 및 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범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훈련이 끝나고 이제 요즘 말로는 내무반이라고 할 수 있죠. 훈련이 끝나고 이제 내무반 같은 데 와서도 항시 이렇게 아주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생활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서재필이가 쓴 글씨입니다. 이게 서재필이가 쓴 글씨.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모범이었다 이런 얘기죠. 약 7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 1884년 6월에 수료하였다. 그해 6월 일본에 체류 중 다시 교서관 부정자에 임명되었다. 6월 20일 서재필과 조선으로 돌아온 사관생도들은 고종에게 신식 사관학교를 설립할 것을 간청하였고 서재필을 사관장으로 삼아 병조 예하에 조련국을 만들 것을 건의하였다. 고종의 승낙을 얻어내 조련국을 창설하였으나 서재필의 양어머니 안동김 씨 사망으로 서재필은 관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조련국을 만들자고 이제 그 서재필이가 고종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병조 예하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예하의 조련국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다 그죠. 6월 30일 고종의 특명으로 기복의 명을 받고 서재필은 장교를 양성하는 조련국 사관장이 되었다. 그러나 신설된 조련국은 청나라와 명성 황후 측의 반대로 결국 폐지되었다.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이 민씨 일족과 1884년 말 군대의 통솔권을 장악하고 군대의 훈련을 위해 청나라 장교를 부르자 군에서 쫓겨났다. 서재필을 비롯한 사관생들은 궁궐수비대로 편입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당시 양어머니 안동김씨 상중이었으나 그해 7월 기복인데도 사직이 윤허되지 않고 특별 채용되는 것, 기복의 특혜를 받았다. 서재필은 거듭 사양 상소를 올렸으나 고종의 특명으로 1884년 8월 20일 조련국 사관생도 교관으로 배치되어 신식 병사 양성을 맡게 된다. 그러나 고종은 사관들을 데리고 바로 대령하라고 했음에도 당일 입궐하지 않아 동부 승지 김문현의 규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고종이 특별히 무마시켰다. 이제 여러분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종의 임금이에요. 고종의 임금입니다. 그 체격은 뭐 체격이 큰 체격은 아니고 그때 당시 일반 조선 남자들의 이제 평균적인 체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종. 지금 기준으로 말한다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지만 하여튼 뭐 이 사람도 큰 체격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만 구체적으로 내가 뭐 몇 센치 정도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고종 임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래도 그 왕이니까 뭐 구체적인 신체 사이즈는 내가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하여튼 뭐 지금 시각으로 본다면 참 초라한 사이즈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고종의 여러 번 출사 요청이 있자 그는 조련국 사관장으로서 병력의 훈련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조련국 사관장이 돼가지고 이 병사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그 사령관이 그 서재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884년 초부터 서재필은 기회를 잡다가 그의 6월 귀국 이후 10월에 있을 우정국 낙성식을 기회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유길준, 홍영식 등과 더불어 갑신정변을 계획하고 신분제 폐지, 문벌 폐지, 청나라 심양에 잡혀간 대원군의 복귀 등을 담은 혁신 정강을 발표했다. 대원군이 이때 그 청나라에 민비가 그 대원군을 그 청나라에다가 귀양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원군이 그 청나라에 가 있을 때입니다. 귀양 가 있을 때요. 이 개화파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대원군을 복귀시켜라.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군을 복귀시켜라 이렇게 주장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민비 세력과는 등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재필은 조련국 병사들과 신식군대로 구성된 행동대를 총지휘하고 병력들을 이끌고 궁궐로 진입하였다. 7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11월 초 정변 준비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 거사 자금 등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그 온 후, 일본에서 귀국한 후로 바로 그러니까 정변을 갑신정변을 준비한 겁니다. 일본에서 오자마자 바로 갑신정변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변 계획 중에 그는 일본 유학의 경험을 토대로 김옥균과 재조선주둔 일본 육군 중대장 무라카미와 개화당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으며 일본의 토야마 군관학교에서 훈련받은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전위대로 나서 공을 세웠고 정변 진행 중에 사관생들을 지휘하여 왕을 호위하고 수급파를 처단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현장 지휘를 맡았고 그의 동생 서재창과 박영교 등은 병력을 이끌고 수급파 대신들이 처단 등을 계획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왕을 호위하고 이랬단 말이죠. 이게 말이 좋아서 왕을 호위한다고 한 것이지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이 꼼짝 못하게 그냥 감시하는 겁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 그 홍영식이가 왕과 함께 있다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홍영식이 하는 역할이 겁니다. 왕이 어디 피신을 못하게 이렇게 왕을 감시하는 겁니다. 말은 좋게 이렇게 왕을 호위한다고 했는데 호위하는 게 아니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왕을 감시하는 거죠. 왕이 피신을 못하게. 왕이 피신을 못하게 감시하고 또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왕이 어떤 갑신정변 분란이 일어났는데도 왕이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구태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신정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야 너희들 갑신정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나가서 그 갑신정변 세력들과 전투를 벌여서 무찔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왕이 절대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명령을 못 내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라는 건 절대 아무 권한도 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는 아무 권한을 아무 명령도 못 내리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손발이 묶여 그렇게 아무 명령도 못 하게 돼 있는 상태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감금돼 있는 겁니다. 왕이. 이건 말은 좋게 호위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왕이 감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가 없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비 세력이 이 왕의 부인인 그 민비 왕비 세력들이 이 위안스카이를 찾아가 가지고 그 군대를 끌어서 한 겁니다. 청나라 군대를 끌어서 한 겁니다. 수급파를 처단하는 일을 맡았다. 이런 얘기고 갑신정변 직전 1884년 11월 승지로 특별 승진하였다.
11월 4일 박영효의 집에서 김옥준,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당 동지들과 모여 거사를 모의하였다. 11월 9일 서재필은 조선조든 일본군 중대장 무라카미 등을 찾아가 거사 협조를 부탁하였다. 11월 16일 묘동에 있는 이인종의 집에서 김옥준과 만나 거사 계획을 숙론하였다. 11월 26일 탐골 승방에서 김옥준 등 동지들과 화합하고 빠른 시일 내로 거사할 것을 결의하고 환경 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거사 세부 계획을 짰다. 11월 27일 3시에 무라카미와 밤에 다시 동지들과 계획을 세밀히 세워나갔다. 11월 30일에 다시 동지들과 모여 거사 준비를 하였다. 12월 2일 새벽 2시 박영효의 집에 가서 서광범, 홍영식, 김옥준 등과 만나 12월 4일로 거사 날짜를 정하였다. 12월 4일에 거사를 개시할 각 부문의 담당자의 임무도 이때 결정하였다. 12월 2일 박영효의 집에 모여서 거사를 계획하였다. 서재필이 12월 2일 새벽 2시 박영효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이인종, 홍영식, 서광범, 김옥균의 동지들과 함께 모이기로 한 여러 장사들, 이규종, 황용택, 이규환. 이규환이가 힘이 장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장사들이 힘센 장사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을 쓰는 장사들이 모인 거예요. 이문명, 김봉준, 이현종, 윤경순 등이 다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의논한 결과 12월 4일에 거사키로 하고 만일 그날 비가 오면 다음날인 12월 5일로 연기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이제 날짜까지 확정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이제 한 것이죠. 1884년 12월 4일 서재필이 자택에서 여러 동지들과 거사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어두워지자 우정국으로 갔다. 장사패를 이끌고 교동 일대 경비 책임을 맡았다. 그는 이인종 등과 함께 이인종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가다. 밤에 김옥준 일행이 고종을 만나 정변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고종을 경호하여 경우궁까지 무사히 인도하였다. 고종 내외를 경우궁으로 파천시킨 뒤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번에 내가 이 얘기를 잘못했는데 그 경복궁이 아니고 내가 전번에 언젠가 그 갑신정변에 대해서 필기를 하면서 경복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경복궁이 아닙니다. 경우궁입니다. 경우궁. 그다음에 창덕궁. 예. 창덕궁 지금 아시잖아요. 예. 창덕궁, 경우궁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갑신정변이 이 처음으로 발발한 것은 역시 경복궁이에요. 내 말이 잠깐 내가 그 헷갈렸는데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경복궁에 가면 여러분들 경복궁에 가면은 경회루라고 있어요. 이 큰 연못 가운데에 경회루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회를 벌린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던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불이 하고 잊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잔치를 즐기는데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불이 하고 잊히니까 어디서 불이 났나 하고 서로 이제 뛰쳐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뛰쳐나오는 수구파들을 전부 칼로 내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창덕궁, 경우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신정변이 최초로 발발한 것은 역시 그겁니다.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 가면 여러분 경회루라고 있어요. 거기서 갑신정변이 최초로 발생한 겁니다. 이조연이 내 주상께 배웁고자 하오니 들어가게 하라. 이조연 들어가게 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국왕 앞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조연이라는 사람이 벌써 뭐 정세가 이상하다. 낌새를 알아차리고 궁궐로 온 거예요. 궁궐로 와가지고 내 주상께 배우고자 하오니 들어가게 하라.
주상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임금을 면담하러 왔으니까 빨리 내가 나를 통과시켜라. 이렇게 이제 궁궐문 앞에서 지지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조연이가 뭐냐면은 이조연이가 이게 수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조연이가 내가 임금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나를 빨리 문을 통과시켜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조연이가 수급하니까 이 개화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조연이를. 이에 서재필이 칼을 빼어들었고, 그러니까 이 서재필이 칼을 빼들은 겁니다. 못 들어간다. 예. 내가 이 문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이상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문 안에 들어가기를 허락할 수 없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문 안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서재필이가 칼을 빼들면서 이주연이 앞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포감이 들게 그렇게 한 겁니다. 이주연이가 이 수급하거든. 서재필의 부하 장사들도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만일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그대로 들 수 없다는 태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보러 왔다. 빨리 문을 통과시켜라. 이주연이가 그러니까 이주연이가 수급하니까 조금 더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면 가만 안 놔두겠다. 칼로 내리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사태가 험악해진 겁니다. 이에 이조연과 한규직은 경호궁 뒷문으로 나갔다. 막 문 밖에 나가자 황윤택, 윤경순, 이규환, 고영석 등에 의해 타살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조연과 한규직이가 이제 수급합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이렇게 장사 이규환이한테 막 얻어맞고 죽었다 이런 얘기죠. 15월 5일 개화파는 개화 신내각을 발표하였으며 서재필은 병조 참판 겸 후영 정령관에 임명되었다. 김옥규는 갑신 일록에서 그를 병조 참판 겸 정령관으로 기록하였으나 실록을 비롯한 공식 문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특히 그는 정변 과정에서 대신들을 참사하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월 6일 청나라 병의 내습으로 전투가 벌어졌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3분이 경과했습니다. 7분 전 1시간을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신정변과 3일 천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회에 또 이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리딩하려면은 내 생각에 그 한 10회 이상 나가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워낙 이 서재필이가 그 현대사에 있어서 근대사에 있어서 상당한 인물이라 뭐 생략하는 게 없이 끝까지 다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대신에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10회든 15회가 15회까지 나간다고 해도 다 그 리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했지만 이 서재필이는 근대사에서 참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아무리 회수가 많이 나간다 해도 전부 리딩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회죠? 잠깐만요. 하여튼 그 또 서재필에 관한 그런 뭐 5회인지 6회인지 아마 6회 겁니다. 6회. 하여튼 다음 기회에 또 다음 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